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실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 왜들 그럽니까 정말. 저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진짜. 아,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네. 그래 또 뭐 다음에 또 옆으로 또 오시겠지 그럼. 우리의 돌려받기 인사. 퇴근길 라이브를 네. 사실 같이 런칭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처음부터 하셨죠. 보니까 제가 퇴근길 라이브를 383번 오늘까지 384번째 출연이더라고요. 몇 개는 빼먹었을 거예요 아마. 대본이 있는 것만 제가 한 400여 차례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정프로님보다 더 많이 출연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예전에는 3%를 이제 2%님이 오후에, 아, 저녁 시간에 네, 저녁 시간에 아, 그러시기도 했으니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저 오늘 참 금요일 네네네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아, 울면서 해도 돼요? 복받쳐서 그럼 쫓아내겠죠. 네, 오늘 울 일이 아니잖아요. 아, 오늘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오늘은 올랐으니까. 일단 분위기 출발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뭐 중간에 미국이랑 러시아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그게 이제 10시 반에 나오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많이 떨어져서 야, 오늘도 죽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코스피 시장은 32포인트 하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막판에 역전이 되면서 0.4포인트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881포인트.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았다. 사실 상저하고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수급이 조금 이제 외국인이 오늘 1500억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안 좋았고 반면에 최근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16일 4.5% 급등한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외국인이 2800억이나 순매수를 해줬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4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분위기가 네. 조금 더 괜찮았었다. 그렇게 오늘 좀 전반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은 거의 뭐 코스닥에서 사진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오늘 수급 자체는 개인들이 조금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위축됐었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장 중반에 조금 들어올리니까 왜 그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사실 뭐 이 장에서 위축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되게 어려운 장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여러 이슈들을 좀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 아마 주당분들 그리고 네. 꼭 주당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주 한 잔씩 이렇게 기울이신 분들이 좀 화날 만한 뉴스가 있네요. 제가 이제 전에도 이거 뭐 술값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음료 그 주류 쪽이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하이트진로가 23일부터 참이슬 가격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7.8%고요. 도매 가격은 한 10% 정도 오르니까 지금 여의도의 소주 한 병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의도의 소주 한 병? 우리 이선엽 부장님은 혹시 술을 저는 드시나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 그, 예. 네. 그 들었었던 뭐 한 4,000원 하겠죠 뭐. 아, 여의도 5,000원이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동네 이렇게 하면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올리면 여의도는 아마 6,000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일반 주점에는 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7.9%. 네네 출고가. 네. 적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소주는 올리고요. 약간 비싼 증류주 같은 건 안 올린대요. 그래서 뭐 그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서민들이 먹는 거니까 소주가 비싼 술은 안 올리고 좀 싼 건 올리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부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공병 취급 수수료도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원가가 3년간 14%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7.9%만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무학이라든지 제주 맥주, 국순당 이런 주류 판매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거리두기도 조정이 됐어요. 네네. 거리두기 안도 1시간 늘어났죠? 맞습니다. 10시까지. 네. 10시까지. 아. 6위는 그대로고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주류가 팔리는 게 한 절반 정도라고 하면 가게에서 팔리는 게 그
술집에서 팔리는 게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해서 최근 주가가 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계속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QR도 이제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라고 하면서 좀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격 인상까지 동반되면서요. 오늘 이쪽 특히 이제 리오프닝 쪽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류 업종에 이렇게 가격 인상 이슈가 있어서요. 오늘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 좀 저희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뭐 러시아 문제도 러시아 문제지만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때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라요. 오늘 이제 KB증권의 자료를 좀 보니까요. 블러드 총재가 최근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연준의 그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블러드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말이 7월까지 100BP를 올려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블러드 총재가 하면서 막 시장이 막 흔들렸거든요. 7월까지 100BP? 네. 그러니까 1% 포인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50BP 올리고 그다음에 5월 달? 네, 5월 달 또 이제 한 번 더 올리는데 그러니까 50BP를 올리고 25BP 연속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는데 어제 이제 또 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제 어제 처음 한 발언 중 하나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린 거거든요. 중립금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네. 점도표를 제시,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아주 뜨거워지지도 않고 경기가 아주 차가워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목표하고 있는 금리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도 함께 잡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연준이 이제 12월에 제시한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는 2.5%입니다. 2.5. 점도표는 뭔지 아시죠? 네, 연준 위원들이 네. 네, 이렇게 딱 점 찍어갖고 몇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거 네. 혹시라도 네. 다들 그냥 우리가 안다는 아, 그렇죠. 가정하에 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언제든 네, 예. 우리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 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중립금리 얼마예요 찍은 게 2.5%인데 그게 폭이 있어요. 가장 낮은 중립금리가 2%인데 한 명이 그거를 찍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블러드예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아. 네.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비둘기적인 사람인데 네, 네. 일단은 이런 비둘기적인 사람이 네 번 올리자라고 한 거는 그거를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오늘 KB증권의 보고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초반에 많이 올리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면 사실 연준이 경기를 망칠 정도로 망칠 정도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다. 사실 최근에 보면 지금 올해 6번 인상되는 것 정도는 2년물에 반영된 것 같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뭐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많이 좀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러시아나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늘 증시가 좀 올라오는데 영향을 네. 좀 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연속 금리가 빠지니까 은행주들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은행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조금 떨어졌고 그다음에 충당금에 대한 우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도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요. 네. 이제 3월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출 뭐 이자 못 갚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유예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3월에 유예가 끝나면 지금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32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고위험군에 속해서 이자 상환을 미룬 그룹이 그 원금 잔액이 5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디폴트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은행은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은행주들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쪽 오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오늘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16.2%가 한계 기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의. 네. 아, 그리고 그런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그런 업체들을 보니까 조선업, 운수업, 자동차, 항공업 이런 쪽에 좀 많은 높은 비중을 좀 보였다.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은 이런 쪽을 좀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음흠.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 얘기하신 조선 운수, 자동차, 항공 이쪽은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예, 오르긴 한 것 같은데. 여튼 그래도 실적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많이 보고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런 데들이 좀 어려웠다 말씀 좀 주셨고. 그리고 기판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PCB, 기판 네. 이런 쪽 IT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은 기판도 병목 현상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기판이? 네. 기판은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가 부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는 저쪽 이제 자동차용이라든지 네, 자동차용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자동차용이라든지 이런 건데 네. 이 기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판이 예전에 굉장히 성장 산업이었어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PCB 업체들 막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스마트폰 생산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막 망하는 업체 나오고 설비 투자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 이런 쪽은 이제 PCB가 아니고 이제 BGA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기판이죠. 이쪽에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지금 굉장히 제한됐는데 아, 기존의 PCB 쪽이 공급이 많이 부족하군요. 네, 공급이 네. 공급이 부족하고 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5G 통신 부품이라든지 네. 스마트폰 이런 쪽에 PCB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이제 PCB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네. 공급은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 보면요.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해성DS 이게 다 PCB 업체들인데 네, 네. 밸류에이션이 다 싸요.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들이 망할 뻔했거든요. 몇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2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망할 뻔해서 투자자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 네. 위험하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10배 미만인데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운송업종 관련된 멘트 한번 좀 확인해 보고 갈까요? 네, 오늘도 뭐 항공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HMM 이런 쪽도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최근 2월 들어서 항공, 해운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오르고 있습니다. 항공 한번 쭉 올랐다가 제주항공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쭉 올랐다가 그다음에 HMM 같은 것들 오늘 뭐 장중에 한 10%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기대감. 그다음에 물류 가격 이런 거 상승. 네. 그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지금 정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여행 갈 수 있다.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어디? 좀 안 가고 싶군. 네. 아, 안 가고 싶죠.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두고 어딜 갑니까? 근데 굳이 가라. 어떻게든 너 나가라. 이 땅에선 지금 밟으시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좀 태평양 쪽이나 인도양 쪽에 하여튼 이름 잘 모르는 섬 같은 데 좀 가고 싶습니다. 아,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저는 비싼 값을 주고라도 갈 용의가 있거든요. 예전에 LCC라고 하면 싸게 가는 맛에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보복 소비도 있고 뭐 지금 샤넬런 이제는 명품백 사러 뛰어갈 정도로 지금 주머니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 가는데 예전에 뭐 항공권 2, 30만 원? 뭐 그랬다면 지금 50만 원, 60만 원 주고라도 갈 용의가 있죠.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골프 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막 50만 원 주고 이제 가서 골프를 쳐도 더 싸게 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기존까지는 리오프닝하면 Q가 회복된다 정도였는데 Q 플러스 P도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 쪽에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여행 간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가던 사람이 세네 번 못 갈 거 아니냐. Q 회복이 한계가 있다. 근데 P의 회복은 한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뭐 네. 해외여행 이제 코로나 전에는 2, 30만 원이다가 이게 60만 원, 70만 원 가도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몇몇 항공주들은 지금 뭐 증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시총이 2019년보다 이미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싸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HMM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으면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전환사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 많이 올라서 배당도 하고 뭐 정상화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전환사채 문제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전환사채 비중이 좀 높은 편인가요, 여기가? 굉장히 높죠. 지금 높아요? 네, 대기하고 있는 게 지금 시총만큼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상장되어 그래요? 있는 물량만큼.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 적당히 오르고 나면 그 기대감 더 있어도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정말 한 번씩은 조심하셔야 그렇죠. 될 거 그런 같아요.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물량이 많다고 보면 상방으로는 많이 좀 막혀 있겠죠. 막혀 있다라고 예.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군요. 뭐 사실 예전에는 흠슬라라고 해서 올라갈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라갔었거든요. 네. 기억 나시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한번 떨어지고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생존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증자가 이제 주가 가치를 희석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들이 하여튼 오늘 시장에서 좀 주의 있게 살펴볼 만한 그런 이슈였던 것 같고요.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 400여 회 넘게 오늘까지 합쳐서 우리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울컥하네요. 울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차피 뭐 아예 뭐 우리 안 볼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종종 또 뵈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네. 한번 인사 혹은 뭐 또 전하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한투에서 실전 투자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이 부족합니다. 선물이 빵빵해요. 아 선수가 별로 없습니까?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아 그럼 제가 뛰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한번 뛰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기 아. 지금 시청 지금 2만 명 시청하고 계신데 네. 여기 한 10%만 좀 신청해 주셔도. 아 그래요? 네. 1등 뭐예요? 1등. 1등 1위는 1천만 원 상금 1천만 원. 상금 1천만 원. 네. 2등은 800만 원. 네. 3등은 500만 원. 그리고 또 이게 순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추첨해 가지고 뭐 다이슨 청소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드립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는 실력자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1등 이런 것도 한번 좀 상 줄 생각을 좀 해봐요. 손실 많으신 너무 특별 상 마이너스 고정관념 너무 위에 있는 사람들로 주지 말고. 아 근데 실전 투자 대회인데 마이너스 네. 1등 이게 모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이너스 아니, 1등 하려고 노력할. 아니 마이너스 1등 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마이너스로 내가 1등할 수 있잖아요. 아. 꼴찌. 그런 사람들은 예 위로를 좀 해줘야지. 다음 기획할 때는 한번 있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나도 자신이 우리가 나갈까요? 아, 두 분이 나가시면 예. 어떡하지? 챙피해지면. 아 이거 실전 투자대 한국투자증권에 하신다 이거죠? 네네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일단은 대회 기간은요. 네. 14일부터 2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8주 하고요. 신청이 20일 내일 모레까지예요. 아 그래요? 네, 서두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저 가입하고 계좌 트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작하면 네, 되는 거죠? 시작하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큰 장점, 매력 있으면 잠깐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한국투자증권에 또 뭐 제가 있고. 내가? 제가, 이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걸림돌이라는 얘기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이 계시고. 네, 대형사고. 예. 네. 믿음. 이게 뭐, 증권사인 건 믿음, 신뢰 아니겠습니까? 아, 금융기관은? 트루 프렌드. 그렇죠, 트루 프렌드. 네. 네. 여러분의 그렇죠. 진정한 이웃, 진정한 네, 친구. 친구. 네. 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에서 네. 지금 실전 투자 대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기회 다시는 분들 혹은 뭐 계좌 이미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한
한번 참여해 보시고 기자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서 한번 네. 재미도 보고 네. 투자로 그렇죠. 성공도 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아무튼 우리 박재영 차장님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3프로 TV와 함께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좀 불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저녁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